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꼭 다시 찾으러 올게. 어디 있어? 어디야? 이쪽에 왔어. 저기다. 이쪽이다. 저기 있어. 저기다. 봐봐. 어? 어머! 애가 귀엽게 생겼네. 예? 이 아이의 이름은 거마리. 잘 키워주세요.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꼭 이은이를 잊지 않고 사례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사례금? 어머, 잘됐다. 그동안 우리 아이 누나 시키면 되겠네. 뭐든지 다 아는 아이로 말이야. 아, 어? 이 녀석이 아직도 집안일을 안 하고 늦잠을 자? 어! 이것을 그냥! 야! 야! 너 안 일어나니? 어? 아직도 자고 있네? 이게 귀엽게 생기기만 하면 다야! 에이! 빨리빨리 안 일어나? 맞아도 안 일어나네? 네가 늦게 일어나면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잖아! 죄송해요. 깜깜한 지하는 아침인지도 모르겠어요. 방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방! 없어! 그리고 언제나 햇빛이 싫다고 해놓고 무슨! 넌 그냥 지하에서 지내라! 빨리 와! 아이, 밥 더럽게 먹잖아! 누나, 내가 이거 싫다고 했어, 안 했어? 우리 덕구, 편식은 좋지 않아. 편식하면은 밤에 인간 피를 먹는 괴물이. 덕구, 잡아간다. 엄마, 아직도 제가 애인 줄 아세요? 저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 괴물들은 이제 사라졌다고요.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엄마, 그런데 왜 누나는 밥 안 먹어요? 아휴, 덕구 몰랐어? 누난 덕구가 먹고 남긴 것만 먹잖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다 먹어버려야지. 누나 굶어버리지. 다 먹어버리기. 우리 아들은 정말 편식도 안 하고 정말 기가 너무 찌끄다니까. 맞아요. 나 착해요. 그런데 누나는 학교도 안 가요? 에휴, 어차피 너보다 똑똑하지도 못할 건데 뭐 하러 가니? 돈 아깝게. 엄마,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뭣? 야! 너 교육비가 얼만 줄 알고 날 주워서 치워주고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조용히 하고 밥이나 차릴 것이지. 어차피 너가 도착한 친구도 아니어서 안 다녀도 돼! 에? 뭐야? 방금 어? 웃은 거야? 아, 아니요. 기침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아이, 그럼!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엄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많이 사왔단다. 이거 보렴. 어디 보자.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엄마! 나 진짜 사왔네. 작년에 여섯 개였잖아요. 아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 진짜. 오늘 아빠 집에 올 때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두 개 더 사오라고 해. 알겠어? 그래, 그렇게 할게. 우리 아들. 저기, 엄마. 어? 어? 소름 끼쳐라. 누가 네 엄마야? 밥맛 떨어지게. 덕후 밥 다 먹은 거 안 보이니? 얼른 빨리 치우고 청소나 해. 저는 왜 생일이 없어요? 내가 네 생일을 어떻게 하니? 출생신고도 안 했고.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널 추워온 날이긴 한데. 그런데 그게 왜 생일이야? 하지만 저도 생일을 가지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조용해! 내가 너 언제 태어난 줄 알고 생일을 챙겨주니? 내가 네 엄마야? 하지만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닥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들, 니네 누나 좀 창고에 넣어버려라. 네. 야,
따라와. 이 엄마 아빠도 없는 거지 깽깽아, 우리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됐지. 선 넘지 마. 고아 주제. 크. 인간들은 진짜 재밌어. 저 인간들 이제는 없어지면 죽여버려야지. 그래도 아쉽네. 나도 생일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 정체를 숨기며 잡는 거야. 내가 인간 밑에서 자라면 사람들은 내가 괴물인지 모를 테니까 말이야. 조금만 참자.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애들 잘 다녀와. 이건 나 뽀뽀. 저 닦았어요. 그만해요. 그럼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죠. 정말 엄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나만 내 생일 선물로 몰래 가져가야겠다. 누구세요? 어? 부인, 반갑습니다. 어머, 여긴 어쩐 일로? 무슨 일 있나요? 아, 이 집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삼정 주인의 제보가 있었어요. 네? 어머, 우리 아들이 그럴 녀석이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은 건 다 사주는데 덕후야, 정말이야? 누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나가? 오, 맞는 것 같네. 이 집에 다른 아이가 있나요? 네, 맞아요. 야, 너 나와봐! 네, 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녀석이 훔친 게 맞을 거예요. 엄마야, 정말이네. 저 아니에요. 분명 어제도 저 생일 선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귀엽고 훔쳤구만. 훔쳤어. 네가 훔쳤지? 진짜 저 아닌데. 어쨌든 훔친 물건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내일 상점가에 가서 선처를 바라보세요. 두 개나 훔쳤군요. 말강도 녀석. 전 진짜 아니에요. 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요. 닥쳐! 너 지하에 내려가 있어. 그럼 아이 교육 잘 시키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놈이 안 맞은 지가 오래됐죠, 엄마? 그런 것 같구나. 이게 감히 물건을 훔쳐? 야! 넌 이제 일주일 동안 밥도 없고 일주일 동안 창고에 박혔어! 전 진짜 아니라고요. 이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건방지게 말이야? 이게 감히 날 물어? 넌 나중에 보자! 이게 인간의 피맛? 맛있다.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비속이님, 우세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르지오님, 흥방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해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